암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데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기는 하지만 희생을 치르기 때문에 하책입니다. 가장 나쁜 전략이죠. 이것보다 나은 정책이 있습니다. 나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력을 가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자,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도발을 꿈꿀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국가 총생산 규모가 대한민국의 국방비 수준에 거의 고용가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의 수십 배를 지출합니다. 재래전으로서는 재래식 무기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추워서 옷을 꽁꽁 끼어 입고 있는 상대에게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끼어 입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 옷을 벗게 합니다. 압박도 중요하지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해를 높이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평화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박 제재라고 하는 채찍도 소통과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당근도 유효적절하게 섞어야 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한반도는 법률상 전쟁 상태입니다. 잠시 정전했을 뿐이지 종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정전상태를 종전상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종전을 반대하고 정전체제 유지를 원합니다. 일본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참혹하게 죽고 부서질 때 그들은 물건을 팔아서 제기했습니다. 남의 불황이 자신의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국익에 부합하니까. 외교의 핵심은 국익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진 못할 망정, 종전협정을, 종전의 종결을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친일파! 친일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거는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을 하세요. 조직통역배를 하세요. 정치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일을 국민을 위해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 민생이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헌하지 않고 주어진 권력을 누구의 흠결을 찾아내서 후습하고 그에게 벌을 주고 나의 복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구성원 간의 삶의 행동 지침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바로 정치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가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능한 건 자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무지는 그냥 못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는 범죄입니다. 무능과 무지가 용서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유능해야 합니다.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구 경북이 나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골, 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골, 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저는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6.25 전쟁 당시에 자기만 먼저 기차 타고 대구까지 도망을 갔다가 너무 멀리 왔다 싶어서 대전으로 되돌아와서는 서울에다 대고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서울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부를 믿으십시오. 내일 점심이면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내일 저녁이면 압록강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도망갔어요. 한강철도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걸 믿고 서울 시민들은 피난을 못 가서 결국은 인민군 치하에 들어갔고 인민군이 총 들고 협조하라고 하는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차면 파라면 파고 노역하라면 하고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했는데 그걸 다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구역했다고 전부 청산했어요.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짓입니까? 아닙니다. 역시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딱 한 게 제가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바로 농지 개혁을 한 겁니다. 농지 개혁을 통해서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한 가장 큰 생산 수단인 논밭을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도록 만들었고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걸 헌법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가 침체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 점에서는 인정해야 할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가 지도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존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흥망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조선에서 세종은 영토를 넓히고 국민들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해주었고 태평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한쪽에 편들어 올인하다가 전쟁을 겪어서 수십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바로 국가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철학과 가치 비전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후보는 유능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능하면 그냥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유능한 대통령, 민생을 챙길 제대로 실력을 갖춘 정치인,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갈 정치인, 보복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 정치인,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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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를 튼튼히 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칠곡도 수도권 집중정책에 의해서 피해 입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정책은 한때는 유용한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는 한 곳에 몰아줘야 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데 자식은 많을 때는 큰아들한테 집중 투자해가지고 우리 딸들은 어디 옛날 말로 식모로 가고 그 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농사를 지면서 그 아들 하나만 집중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공부하고 출세해서 그 밑에 동생들 먹여 살리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빈곤을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자원이 한쪽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이 비효율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해가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서 기반시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년에 인구가 18만 명이 늘어납니다. 한 해. 학교가 없습니다. 도로가 부족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정부가 나서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을 분산시켜서 미어터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균형발전은 그냥 지방 사시는 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구두선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자, 균형발전, 우리 칠곡이 살아날 수 있게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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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칠곡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칠곡 국민들께서 대구 경북을 비비는데 큰 역할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